오늘은 부활하신 나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귀한 아침,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실 때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를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최고의 박수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 스웨덴에 사는 페드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했습니다. 페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으나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육지가. 페드로는 사력을 다해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겨우 도착해 보니 그곳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맞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페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불기둥은. 그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로 불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는 바다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복받은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새벽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굴려줄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슬픈 질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우리를 위해요? 저 무덤 문을 굴려줄까? 인간의 인생길에는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사망이라고 쓰여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바위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사망의 무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이 사망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 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슬픔으로 울었다 해도 오늘과 내일은 부활의 생명을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들려주는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굴려진 돌이 가리키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돌이 굴려진 것은 사망의 문이 옮겨졌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장막은 거대한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을 옮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거대한 사망의 문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떼어졌고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졌어요. 마치 삼손이 가사 지방에서 잠을 자다가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원수의 성문을 뜯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강한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와! 강한 능력으로! 주님은 권능으로 무덤의 철문을 옮기시고 모든 사망의 빗장을 파괴하셨습니다. 파괴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망의 철문을 옮기시고 모든 사망의 빗장을 파괴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망에 부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돈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 불안한 존재,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모든 망가진 것들을 온전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망의 문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굴러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은 더 이상 우리의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나의 소유로 선포하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사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띠뚱띠뚱띠뚱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주님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단순히 배로 동인 몸을 풀어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덤의 돌을 옮겼으니, 사망의 돌을 옮겼으니, 이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미래를 향해서,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그를 풀어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풀어놓으라. 여러분, 사망의 문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감싸던 모든 죄와 사망의 배옷을 벗겨주셨습니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풍성한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굴려진 무덤의 돌은 승리의 기념비를 상징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용사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이처럼 무덤의 돌이 굴러진 것은요,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됩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세마파에서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자만의 미소가 곧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예수의 발꿈치가 옛 뱀에게 물리셨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눈앞에 뭐가?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작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작은 점들이 이어지고 인생이라는 한 선을 이룹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 매일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뭐가? 사건이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다가온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사건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입견과 해석이 나의 삶의 결과를 눈물로, 실패로, 후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신 예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신으로 탁 시큼한 만국기 갖다가 이렇게 탁 세워놓고, 어이구, 죽겠네, 죽었네, 살겠네, 뭐, 이렇게. 승리의 기념비. 세울지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억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감사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슬픔으로 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아우, 그 하찮은 눈물. 억울해서 울고, 분통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울고. 더 이상 슬픔으로 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 더 이상 슬픔으로 눈을 어둡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정복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시각으로 모든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매 순간 어린 양의 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념비, 예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두 손 들고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굴러진 돌은 안식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이 준비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무덤에 붙어있던 임봉을 떼어냈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장들을 물리쳤으며 땅과 지옥의 권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 위에 앉았습니다. 탁 돌 위에 앉았어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잘 미소지으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드럽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의 옷을 탁 벗고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두려움의 옷을 쫙 벗고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오늘 두려움의 옷을 벗을지어다. 그것을 벗고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우리 영혼에 충분한 확실한 안식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사셨네, 다 같이.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힘드실 겁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안식계 돌에 앉으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무덤은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령한 생수를 뿜어내는 큰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열린 무덤에서 은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수? 와, 은혜 생수. 와, 침이 말라서 나도 은혜 생수를 마시고. 은혜 생수.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생명의 생수를 내 마음에 잔에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말씀 먹는 자마다 살아나거든요. 오늘 풀어놓을쩌다. 주님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인생의 모든 동아줄로 나의 마음을 꽁꽁 묶어놓은 자가 오늘 다 풀어놓아진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덤에 굴려진 돌은요, 사단의 모든 역사가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태초부터 인생 속에 불법으로 침투해서 거대하고 두려운 사망의 성을 쌓습니다. 악마들이 그 성을 수비하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강한 성을 모든 사람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로 30년, 20년, 10년, 5년을 믿어도 그것이 그냥 쌓여 있다고요. 그러나 따가뜨게 참에 예수도께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주일날 늦장 피고 거드렁 집에서 할 거 다 하고 늦장 피고서 천천히 오고, 여러분 이날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주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심. 하나님의 뭐를요? 주권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능력을 받을 쪼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사단의 성벽은 금이 가고 모든 성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들어가실사 무너뜨리고 성의 꼭대기로부터 기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덤문이 옮겨졌다는 이 사실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아직도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흑암에 갇혀 악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주님의 그 모든 악의 구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와, 금이 갑니다. 이것이 금이 가면서 벌어지면서 와장창 충창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의 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불로 여러분에게 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삶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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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성이 무너질지어다. 불신의 장벽은 뿌리부터 무너질지어다. 시험과 고난과 유혹하던 사단의 진은 시작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리고 성을 둘러쌌던 군대와 같이 부활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악마와 미신이 땅에 떨어지고 승리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계 21장 27절에 내가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땅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쁨으로,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찬송화가 땅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악과 사망과 사단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순간에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를 주목해 봅시다. 주님의 부활의 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편안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고, 그게 선포야? 내가 한번 할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먼저 그들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보여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예수 피로 물러가라. 오늘요, 악한 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오늘 있다면 오늘 말씀 받은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중요한 게 이 강단하고 여러분이 공감대를 나눠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외치고 외쳐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 위에 성령이 오늘 급하게 뛰어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오늘 두려움이 물러가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이 세상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꽉 차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주의 평강을 옷을 입고 그렇 때문에 오늘 묶여둔 것들을 다 끊어질 저다. 자기의 육체와 영혼 전 존재를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말씀 받은 자 위에 막 비춰지니 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자는 오늘 반드시 고백이 나온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어두움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중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떠난 어둠이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떠난 어둠이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과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예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산 능력이, 예수의 산 능력이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끝까지 중보하십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다음으로 천사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과 소원과 필요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을 아십니다. 아픔도 아십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힘든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과 소망, 소원과 소망을 아십니다. 또한 그 모든 소원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내가 아노라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아,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물러 시작.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생각과 소망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면서 삶의 모든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상처를 아노라. 내가 너의 소원을 아느니라.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 품에 안깁시다. 나를 아시는 만큼 무한한 무한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만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석계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의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하더라도 생명 걸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자. 내일은 모른다. 오늘 전도할 사람은 오늘 전도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